유평 저 친구도 아침에 유평 해설 들었었나요? 아침반 아니었니? 안 들었어요? 여기 다행인데 여기만 저녁으로 왔구나. 오케이.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6평 총평을 좀 하겠습니다. 6평 총평은 사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낀 그냥 그게 총평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낀 거 시험지 있어요? 패드로 보시는 거. 오케이, 어떻게. 여러분이 느낀 게곧 총평이어가지고 뭐 엄청 대단하게 새로운 얘기는 아닐 거고. 6평 시험지 가져오셨나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일단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잘안 나올 거다. 문학이 어려웠다. 예, 문학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학이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 이거를 단순히 연계 대비를 잘 했으면 문학을 잘볼수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문학이 어려웠지. 그러니까 연계를 열심히 해로 해결 방안이 가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정말 이게 연계를 열심히 해서 6평 문학을 해결할 수 있었으려면은 33번이 오답률 1등이 나왔으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애초에 문학이 오답률 1위를 찍었다는 거는 지금 뭐 연계 가지고 뭐될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문학이 어려웠으니까 연계를 열심히 해야겠어라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연계를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닌데, 문학이 어려웠으니 연계를 더 해야겠다 이건 좀 잘못됐다. 두 번째는 오히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조금 쉽게 출제가 됐는데, 일단 독서 같은 경우는 쉽게 출제가 되기도 했고,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독서 연계 체감이 조금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사실 이게 출제자가 평가원이 의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비문학을 되게 어렵게 공부를 했잖아요. 애초에 우리도 뭐 이감목에서 되게 비문학 어려웠잖아. 이감에 비하면 비문학이 되게 쉬웠단 말이야.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겠지. 애들이 이제 6평 이제 준비하면서 시험지 가져왔나요? 가져왔어요? 뭔가 이제 6평 대비하면서 뭐 내가 교수인데 이제 6평 출제 들어갈 때 시중에 있는 자료 같은 거 들고 봤겠지? 근데 막 이간모에서 이런 거 봤겠지? 비문학 난이도 보고, 오, 이 새끼들 봐라 이러면서 이제 비문학 너무 어렵게 준비하네? 이러면서 내가 문학으로 변별하는 거 보여줄게 이러면서 문학으로 변별을 한 거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문학을 어렵게 공부한 게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비문학은 이것보다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비문학을 어렵게 공부했으면 이번 비문학을 그냥 세 지문을 25분 컷 했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어렵게 공부하는 게뭐 잘못된 건 아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제 얘들아 6평 비문학이 쉬웠으니까 트렌드에 맞게 공부해보자. 자, 고1 3월 교육청을 가져왔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6평 비문학 트렌드에 맞게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자.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대신에 독서의 연계 체감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를 좀 드릴 때요 수특 독서 관련한 자료를 좀 드릴 예정이고, 근데 수특 독서를 꼭막 풀어야 된다 이건 아니긴 해요.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최소한 지문 정도는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게 조금 이제 골 때리는 부분인데, 1컷이 화작 1컷이 지금 현재 97점 이러고 있고, 얽매 1컷은 현재 한 92점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 뭘알수 있냐면은 평가원은 얽매 화작 1컷 차이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왜겠니? 작년 수능에서도 얽매 1컷이 낮았단 말이야. 표점 차이가 있었거든요, 확실히. 근데 내가 교수면 이제 그럼 6월 평가원 낼때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작년 수능에 얽매 화작 1컷 차이 났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문법 교수가 뭘 어떻게 해? 예? 너 전공 뭐냐? 저 화법이요. 너몇년 차냐? 저 2년 차인데요, 교수? 대가리 박아. 예, 박고 막.
너 새끼 엄매를 1컷에 화작이랑 똑같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아닙니다 막 이러고 이제 그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서야 차이를 줄일 의향이 없어 보인다니까? 작년 수능이야 뭐한 번이냐 그렇다 쳐. 근데 6월에도 이따구로 나왔다는 거는 교수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시험 출제하면은 1컷 차이가 날 거라는 거를 모르지 않은 이상 이건 뭐 의향이 없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선택지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화작을 하고 싶어. 나팀 화작 계속 갈 거야. 팀 화작. 팀 화작 수능까지 간다. 이 화작을 선택한다는 거는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면은 나는 국어 1등급이 아니고 100점을 받겠어. 요 각오로 가시는 거예요. 팀 화작분들에게 알립니다. 더 이상 목표를 1등급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은 말이거든요. 동어 반복 명제란 말이야. 화작 1등급이 목표입니다. 라는 말은 저는 100점이 목표입니다. 이 말이랑 같은 말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물론 뭐 1컷이 이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시험이 좀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 근데 화작이 1등급이 97이라는 건내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무 시험 자체가 고였다 이거야. 약간 이런 고인물들이, 고인물들이 이런 느낌으로 화작 쉬워요 이러면서 화작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현역들 이렇게 막 둥둥 떠 있고 막 화작하는 애들. 형 화작하는 거 맞아 이랬는데 야 꼬우면 엄매 하든가 씨 이러면서 그래서 뭐너 문법 인강 들을 거야? 화작해 화작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누구? 재수생이고 유월평가원 화작 100점 받은 사람. 이해되니? 이런 애들이 뭐야뭐 엄매 할 거야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화작해 추라이 추라이 하는데 1컷 이따구로 나오고 있고 이 위에서 상위 0. 몇 프로부터 100점부터 쭉 내려왔는데 이 중간에 98 있고 97 하는 순간 4%가 다 찼어. 96 하면은 응넌 2등급이야 이런 느낌. 아니 96이 못하는 거 아니잖아. 잘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96보다 95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화작을 한다는 거는 약간 진짜 이런 느낌이 나긴 난다. 1컷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작을 하실 거면은 100점 받을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화작에서 이제 엄매를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정말 이번에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이게 엄매 1컷이 92로 잡히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문법이 막 졸라 어렵게 나오냐? 아니라고 생각해. 문법 이번에 엄매는 양극화야. 어떻게 양극화냐면은 작년부터 엄매했던 엄매 고인물에게는 이번 엄매가 이지하고 올해부터 엄매를 시작한 사람 혹은 화작이었다가 엄매로 바꾼 약간 뉴비들한테는 되게 좀 하드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양극화가 좀 있어. 그래서 내 수강생들 보면은 저기 저 멀리 대구에 보면은 재수생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 재수생만 합치면은 제가 수업하는 학생이 재수생만 한 50명 있고 거의 한 대충 숫자가 한 80명 있거든요. 제가 수강생이 그치 거기. 근데 약간 재수생들 중에 얽매하는 친구들은 1등급이 2등급보다 많아. 뭔 느낌인지 알겠어? 졸라 고인물 게임이라는 거야. N수고 얽매 2년 차한테는 좀 쉬웠다. 근데 뉴비한테는 좀 어려웠다. 그렇다고 이게 극복 못할 정도로 엄매가 어렵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야 되는 분들이고 뭔가 내가 적당히 뭔가 그냥 등급만 대충 맞춰야겠다 하면은 그냥 화작 가셔도 되는데 정시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엄매를 가시는 게 맞고 또 본인이 문과라고 한다면은 엄매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문과인데 화작하는 거는 좀 납득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너 화작이니 엄매니? 저 화작이요. 너 문과야 이과야? 저 확통 사탐인데요. 확통 사탐. 너 근데 왜 화작했어? 아 제가 사탐 할게 많아서요. 사탐 할게 많아? 너 정법 경제 아니? 아니요. 저 사문이랑 생윤 하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화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옆에 듣던 이과생이 갑자기 의분 같은 심혈을 느끼면서
나는 얽매에 미적하는데 지금 화통 사탐하면서 뭐라고 이러면서 생윤 사문에 생윤이 생윤이 아니고 생명 아니고 이러면서 진짜 생윤 사문 하는데 화작한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분들은 사실 화통 사탐하실 거면 얽매에 가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과가 조금 고민이긴 하겠지만 내가 팀 화통 앤드 사탐이다. 그냥 얽매 간다고 공부량 갑자기 막 치솟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게 치솟으면 이과 애들은 지금 다 같이 여기 서야지 이제 다 손에 손잡고 미적이랑 뭐 나는 뭐 화생하는데 그럼 뭐 물지 하는 애들은 다 여기 서가지고 뭐 어떻게 이해되니? 화통이랑 사탐하는데 얽매 할 시간이 안 난다? 옆에 듣던 이과생들이 갑자기 남몰래 이제 내 웃음이 나오는 걸 그쵸? 왜난 웃음이 나올까 이러면서 무성격자 되는 거야 바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과분들인데 뭔가 좀 이과가 좀 어려워. 근데 이과인데 내가 국어를 화작을 봤는데 약간 90점대 초반인데 약간 억울해. 약간 성적이 안 나온 건 아닌데 컷이 너무 높아. 이런 분들 얽매 간다고 막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이 좀 잡혀 있으면 얽매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봤을 때는 얽매 애들이 공포 소거하는 것 같아. 약간 팀 얽매 애들이 야 얽매 진짜 힘들어 아야 얽매하다 밤샜잖아 얽매 진짜 힘들어 와 매체 이번에 진짜 힘들어 그러면 팀 화작 애들이 그런가 이러면서 그럼 나 얽매 하지 마 그럼 얽매 애들이 야 화작해 화작 씨 얽매 개 어려워 이러고 있어 그런가 이러고 있어 이런 분위기라 저는 글쎄요 이과 분들 중에 내가 정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얽매 가시는 게 맞고 이과하고 내가 좀 수시 생각하고 있다. 이미 화작을 봤다. 화작 가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이과하고 화작인데 점수가 높은데 억울하다. 얽매 온다고 막뭐 대단한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량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들이 얽매한다고 나한테 좋을 게 없어. 딱히 뭐 내가 뭐 문법 총론 이런 강의 찍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 내가 뭐 문법 올인원 이런 거 내가 찍은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얽매한다고 해서 나한테 플러스 될건 없거든? 근데 그냥 입시 강사 입장에서 뭐가 나을까 생각하면은 얽매 출하이 나쁘지 않다고 봐. 화작해서 뭔가 이제 점수가 아까웠던 분들, 얽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본인이 문과면은 늦지 않다. 본인이 이과인데 공통 점수가 나쁘지 않다? 전혀 늦지 않다. 내가 근데 수시를 생각하고 있고 얽매 그렇게 시간을 쓸 의향이 없다? 화작하셔도 되는데 이 얘기의 결론은 얽매 그렇게 무섭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설을 할 건데 고전 소설부터 해가지고 문학을 먼저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 강의의 3분의 2 정도는 문학에 쓸 예정이에요. 사실상 비문학은 3분의 1도 아니고 더 거의 적게 시간을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제가 원래 이런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하면은 항상 좀 비문학부터 해설을 하거든요. 왜냐면 늘 비문학이 어려웠으니까. 내가 근데 문학을 이렇게 먼저 해설할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문학이 좀 어렵게 출제가 돼서 문학을 해설을 좀 먼저 진행하도록 할 텐데 문학이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갑자기 뭐 연계 몰빵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문학이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문학을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니? 기존에 내가 가르쳤던 감상의 어떤 툴에서 달라지거나 벗어날 건 없다. 근데 이제 아마 뭐 6월 달에 오셨거나 5월 달쯤 오셔가지고 앞부분 개념 수업을 같이 안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감상 툴, 뭐 원래 듣던 분들도 다시 리마인드 할 겸. 서사문학 어떻게 읽으라고 했었냐? 서사문학 읽을 때. 그러니까 비단 고전 소설뿐만 아니라 서사문학이라는 거는 그죠? 읽을 때 신경 써야 될게첫 번째 인물의 성격이었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상황이었고요. 갈등이라고 하죠. 갈등. 세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어 강사들이 이거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
소설 있고 수능 있지, 그치? 수능 있고 소설 있는 거 아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소설가인데 내 소설이 언젠가 수능에 출제되길 이러면서 쓰는 거 아니잖아. 그냥 썼는데 갑자기 나중에 후손들이 수능에 출제하는 거잖아. 소설이라면 이런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소설의 거시적인 차원이다라고 명명을 했었고, 사실은 이것보다 제가 늘 훨씬 더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서사문학을 잘한다는 거는 뭘 잘하는 거냐면 개연성을 잘 확보한다. 개연성을 잘 확보한다. 요게 이제 서사문학의 실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연성이 뭐냐라고 한다면이 서사문학의 어떤 인물이 말이나 행동이라든가 내면 심리라든가 요런 것들이 제시가 된다고 했을 때 소설 속 인물은 말, 행동, 심리를 절대 그냥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을 했음 말한 이유가 있고, 행동의 이유가 있고, 심리의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어떤 개연성들을, 행위의 근거들을 확보하면서 읽어야 된다. 사실상 그래서 얘가 확보가 잘 되면은 요세 가지는 잘 따라오기 마련이고, 무엇보다 소설이 어려울수록 개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볼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이 개연성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거를 확보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국어 강의 같은 거 보면 이제 뭔가 뭐 어디 어디에 밑줄 치세요, 형광펜 칠게요, 밑줄 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위권들한테는 이런 방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상위권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이 결국에는 시험장을 가면 우리의 눈은 소설을 이런 식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뭐 내가 어디에 밑줄 치세요, 뭐 어디에 갈등이네요, 체크할게요 이렇게 수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우린 실전에서 소설을 이런 느낌으로 읽어 나간다는 거잖아. 이런 느낌으로 읽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런 개연성을 잘 확보하면서 읽어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고전소설 해설할 건데, 근데 이제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현대소설에 비해서 이 인물의 성격이라는 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고전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인물이 되게 평면적이다 보니까 인물의 어떤 캐릭터 설정이라고 할 만한 인물의 성격이 딱히 뭐 두드러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게 좀 고전소설의 특징이기도 하고, 대신에 고소 같은 경우는 어떤 좀 뻔한 클리셰적인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또 고전소설의 핵심이긴 하죠. 클리셰가 뭐야? 고전소설에서 자주 쓰는 설정, 모티프, 뭐 이런 것들이 클리셰인데, 기출문제 분석이 잘돼 있으면은 저 클리셰들이 뭔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클리셰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반응이 잘 돼야 된다. 자, 그래서 고전소설 보겠습니다. 자, 10여일이 지날 무렵에 노비막동이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리는 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이 고인물 친구들은 딱 저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려? 일단 부정적 상황이네, 갈등이네. 그 다음에 왜 눈물을 흘리지를 생각하는 거야. 왜 눈물을 흘리지? 이런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왜 울지? 이러면서 "난군께서는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하시니 말 못할 근심이 있는 듯하옵니다. 사모하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왜 눈물을 흘린 거야? 지 난군이 울적해 보여서 눈물을 흘린 거죠. 이해되시죠? 얘는 왜 눈물을 흘려? 자기 썸녀 생긴 거 아니잖아. 자기 주인이 뭔가 혹시 썸녀가 생기셨나요?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김생이 슬퍼하면서, 김생이 누구야? 고전수 항상 이렇게 같은 인물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 그죠? 놓치지 않고 잡으면서 가야 돼. 난군이 김생이고 슬퍼하면서 느낌발을 사실대로 말했대. 뭔가 슬퍼하면서도 느낌발을 말하고 있어. 그죠? 뭔가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막동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소인이 난군을 위해 마르게 계책을 올릴 테니 난군께서는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 앞부분에서 확실히 부정적인 상황은 이 김생이 뭔가 썸녀가 생긴 것 같고요. 썸녀가 생겼고 그 부정적인 상황에서 막둥이가 계책을 올리고 있어. 이런 거를 서사에서 뭐라고 하냐. 갈등 상황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갈등 상황에서의 반응인 거죠. 갈등 상황에서 반응이라는 건 애초에 두 가지밖에 없어. 어차피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 갈등 상황에서 인물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소극적으로 체념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딱 읽었을 때 고인물들은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그걸 되게 타개하려고 하네? 해결하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고. 그래서 그 계책이 뭔데? 물어보니까 남군께서는 급히 주효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주효가 뭐야? 술 앤드 안주. 고전시가 고전소설에 정말 자주 나온 단어인데 몰랐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효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바로 미인이 머문 집으로 가셔서 손님을 전별하려는 듯 하십시오. 전별도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 뭐야? 약간 송별회 같은 거. 송별회 같은 거를 하려는 듯이 하십시오. 방 하나를 빌려서 잔치를 벌이시고 이놈을 불러서 손님을 모셔오라 하시면은 제가 명을 받들어 나갔다가 한식경 후에 돌아와서 손님이 오십니다라고 하지요. 남궁께서 또 명하시면은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서 못 간다고 했다라고 하지요 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계책이냐를 생각하면서 읽었겠지? 뭔 계책이지? 했더니 뭔가 이런 식으로 주인을 그 집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술안주를 먹게 하고 기색을 드러내지 않고 물러나래.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주인이 의문이 생겨가지고 물어볼 거라는 거지. 뭔 계책인지 알겠죠? 시험장에서도 읽었을 때 파악이 됐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제가 허니콤보 10마리 시켰는데 친구들이 안 와가지고 좀 남았는데 드실래요? 주인이 감사합니다 먹겠지. 아 노파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먹어. 할머니가 허니콤보를. 다음날 또 아 제가 뿌링클 콤보 시켰는데요 친구들이 못 와가지고 뿌링클 드실래요? 아이고 총각 감사합니다 먹어. 제가 황홀을 시켰는데요 황홀이 남아서요 드시겠어요? 이러면 주인이 감사하다가 의문이 생기겠지. 아니 맨날 치킨 주는 건 감사한데 뭐 저한테 바라는 게 있으신가요?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그때 썰 풀면 된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지문 읽을 때 물론 상사 동기는 연계기는 했지만 연계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 서사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개연성을 확보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게 왜 계책이지? 라고 했을 때 아 이런 전략으로 흉금을 털고 마음속에 있는 앙금을 오케이 오케이 생은 그럴싸한데 기뻐하면서 내일이 잘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주효를 갖추어 그 집에 가서 전별 자리를 마련했대요. 했을 때 제가 어떤 질문들을 받았었냐면은 혹시나 똑같은 질문 하실까봐 선생님 그러면 남의 집 가서 갑자기 송별회를 벌이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도 아니고 할머니 집 가가지고 왜 갑자기 송별회를 하는 건가요? 뭐 집을 뭐 렌탈했나요? 그래서 되게 궁금증이 신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같은 질문을 한 3명째 하는 걸 보고 아 이런 걸 진짜 궁금해 하는구나. 근데 내 답변은 궁금해 할 필요가 없다. 굳이 이야기 전개랑 관련이 없는 거잖아. 이해되니? 분명 그 친구들은 MBTI가 N일 거다. 선생님 갑자기 남의 집 가가지고 왜 송별을 하냐고 난 이제 그게 왜 궁금하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전혀 서술자가 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아니 뭐 게스트하우스인지 뭐 에어비앤비인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가가지고 그냥 그 미인이 머문 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는 딱 읽었을 때 똑같이 생각한다고. 아 갈등이 지금 마음속에 뭔가 심려가 생겨가지고 갈등 상황이구나. 근데 그거를 뭔가 이런 계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군. 오케이 오케이 이랬어. 중략 이후 어떻습니까? 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 낯빛을 바꾸며 말했대요. 낯빛 바꿀만 하지 않겠니? 여기 심녀 사는 줄 알고 맨날 맨날 허니콤보 10마리씩 시켰는데 알고 보니 없었어. 낯빛을 바꿀만 하잖아. 아, 내가 시킨 치킨이 30마리인데 와, 없다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말하는 거 보니까 이 몸이 그래도 할멈에게 후의를 입었대. 후의를 입었어. 후의? 호의 같은 거잖아. 뭔 후의를 입었는데 어쨌든 간 이렇게 집 렌탈해가지고 송별회 하게 해줬잖아. 그죠? 도움받은 거 맞지? 그러니까 후의를 입었으니 라고 했을 때 뭔 후의를 입었지? 했을 때 아, 그러고 보니 집에서 이렇게 막 잔치 벌이게 해줬네.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길에서 마침 한 낭자를 보았다네. 나이는 15, 16세, 푸른 적삼, 붉은 치마, 백룡버섯, 자색신을 신었지 하면서 새하얀 옷반지를 끼고 자세히도 봤네. 미친놈이네. 아무튼 그래서 뭘 그렇게 자세히 본 거야. 지나치다가 아무튼 했을 때 고인물들은 뭘 생각한다고 이런 거예요. 고전 소설은 뭐야? 현대의 소설보다 이런 묘사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외향묘사잖아, 외향묘사. 물론 보편적인 외향묘사는 서술자가 하는 게 국룰이긴 한데, 그죠? 대사로 말한다고 해서 묘사가 아닌 건 아니지. 그지? 생이 그 낭자의 외향을 묘사하고 있군. 역시 고전소설은 이런 클리셰가 있어. 라는 생각을 1등급들은 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이 화사해지고 춘정 이기지 못해 뒤따랐는데 마지막에 이런 곳이 할멈의 집이었네.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만사가 흐릿하며 오로지 그 낭자만 생각했다네 하면서 대사 마지막에 아, 그래서 내가 사실은 손님을 전별하는 척 할멈을 번거롭게 한 것이네. 미안하네. 사실 주작이었다네. 이런 느낌이잖아.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전별하는 척 주작해서 내가 좀 미안합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괜찮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이런 김생 같은 사람 만나면 좀 곤란하다. 김생 특 금사빠임. 김생 특 약간 인스타로 이런 DM 보냄. 혹시 중계러셀 다니시나요? 제가 5층에서 지나가다 뵌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잠이 안 와서 이러면서 이런 사람 만나면은 좋지 않다. 금사빠고 약간 좀 좀 마탱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튼 고전이니까. 아무튼 노파가 이 말 듣고 아 좀 뭐 안타깝긴 하네요. 아 근데 누구지? 이러다가 아 누군지 알겠다. 그런 애가 있었죠. 바로 죽은 제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고 자는 안양인데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보자마자 고인물들은 또 뭔가 또 갈등이네. 뭐가 어렵지? 왜 어렵지? 일단 갈등이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쵸? 소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읽다가 이런 거에서 왜지? 했는데 이 애는 회산군댁 10이에요. 궁에서 나고 자라 문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랍니다. 라고 했을 때 고인물들은 어떻게 생각해? 아 이거 안 되겠다. 아이고 이거 뭐 조졌네 이 생각하는 거지. 아, 답이 안 나오네 이 생각 딱 한다고. 어떤 기출을 생각하면서 기출에 운영전이 딱 떠올라야 돼. 운영전이 떠올라야 된다고 기출에. 근데 내가 운영전이 떠올랐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부류가 있어. 1번 진짜 시험장에서 운영전을 떠올린 부류. 완전 고인물. 운영전이 떠올랐어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아 그러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평타. 마지막 3번. 운영전이 뭐지? 운영전이 뭐예요? 일단 본인이 3번이다. 지금 뭐 인강 현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그 중계러셀 오른쪽 지하에 그 보면은 서점 하나 있거든요. 가가지고 마더텅 문학 하나 집어가지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니? 문학의 근간은 기출이고 기출은 1회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많이 봐야 되고 특히나 고전 문학은 더 그렇거든요. 물론 고전 문학이 연계 확률이 높기는 해. 근데 한 거 18곡 같은 거 보면은 단순히 이 작품을 내가 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마치고 이런 느낌도 아니야. 고전은 기본적으로 기출이 베이스여야 되고 운영전이 뭔지도 모를 정도라면은 기출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더텅 문학을 사셔야 된다. 물론 마더텅이랑 저랑 뭐 관계는 없지만 그냥 제일 두꺼워 보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국녀면 답 없지 뭐. 그래서
자생이 고운 거는 이미 보셨으니 말할 거 없지만 고운 마음, 얌전한 몸가짐 다를 게 없지요. 게다가 노래 잘하고 문장하고 뭐 나리께서 어여삐여 계시고 장차 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부인의 시샘이 하동의 사자우보다 하는데 고인물 특. 딱 이거 보자마자 어? 고사의 활용이네? 라는 거 눈치챔. 왜 눈치를 챌까? 고전소설의 클리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고사는 아니긴 해요. 보통은 보편적인 그 고전소설의 고사라 하면 옛날 진시황이, 옛날 유황숙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뻔한 거 쓰거든. 옛날 항우가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좀 유명한 제갈공명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동의 사자오는 물론 되게 생소한 고사기는 한데 그래도 문맥이 부인의 시샘이 뭐뭐에 뭐뭐보다 심해서 라고 했을 때 뭔가 좀 고사 느낌 쓰. 그럼 지난번엔 어떻게 왔냐? 엄마 제사 때문에 왔던 거래. 그래서 안 그랬으면 만나지도 못했대. 아이고 남궁께서 만나시기는 어렵습죠. 어려워요. 갈등이잖아. 그죠? 궁녀면 답이 없어 사실은. 언터처블이야. 그치? 언터처블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 생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누가 오면 뭐 한 5년 사귄 줄? 지나가다 한번 보고 못 만난다니까 막 아 끝난 것이로구나. 나는 필시 죽겠구나 이러는데 비슷한 경우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남자 후배가 저한테 연애 상담하면서 형님 제가 사실은 과에 좋아하는 뭐 여자 동기가 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그래? 뭐 누군데? 이름은 영영이고요. 예를 들면 자는 난향인데요. 이러면서 그래? 이래가지고 했는데 뭐 얼마 안 지났는데 뭐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래서 그래 뭐 생아 요새 영영이랑 잘 돼가니? 아 저 영영이 손절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고 물음표 하면서 생아 그 손절이라는 거는 일단 그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해야 손절인데 너는 매수한 적이 없잖아 했더니 애가 되게 서운해했다. 아니 형님 말을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뼈가 아프네요. 그래서 아니 뭐 너가 만난 적도 없는데 뭘 손절을 하니? 이러니까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김생 혼자 아 끝났다. 난 죽겠다. 노파가 아 이 새끼 뭐지? 이게 아니고 안타까워가지고 멍하니 서있다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계책을 낸 거지. 단오가 한 달 남았는데 그때 제사 지낸다고 하고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생일 기뻐하면서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 그쵸? 견오직녀 이것처럼 기원하면 헤어졌다 까지 읽으면은 그냥 출제자의 의도가 되게 뻔하다 이거야. 앞부분에 A 부분에서 부정적인 상황 제시하고 그거 이 해결할 수 있는 계책 제시하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상황 제시하고 그거 해결하려고 계책 내고 좀 뻔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상사동기 같은 경우는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뭐 연계라서 쉽게 읽은 사람도 있고요. 연계가 아니어도 지문 읽을 때까지는 뭐 그 불편하지 않아. 되게 작품이 되게 좀 뻔하잖아. 그냥 결형 모티브 뻔해. 근데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문제 봤을 때 이게 좀 곤란했다고. 뭐가 곤란했냐? 윗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랬는데 1번 선지 딱 봤어.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간 표지를 활용해서 사건의 추이 약간 1번 선지는 어떤 느낌이면 나한테 내가 풀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그 양자역학 아세요? 양자역학? 선생님 고전소설에서 하나 말고 갑자기 뭔 어디 문과가 양자역학을 입에 올리세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양자역학에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관찰하는 순간 결정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관찰하기 이전에는 공존하고 있다가 관찰하는 순간 결정된다. 이게 양자역학이잖아. 이 정도 들어본 적이 있죠. 비문학에서는. 뭔 말이냐면은 내가 1번 선지를 물론 관찰, 확인하는 순간 1번 선지가 정답인 선지인지 오답인 선지인지 물론 결정이 되겠지. 근데 확인하기에 선지가 좀 껄끄럽다 이거야. 굳이 관찰하기 조금 껄끄럽다. 왜? 여러분 똑같지만 사건의 추이라는 말이 졸라 생소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 시간의 표지라는 이 개념어가 되게 골 때려. 왜 골 때리냐면은 딱 찾아봤을 때 보이면은 보이는데 안 보이면 또 더럽게 안 보이고 또 안 보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게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없어서 안 보이는 건지 무려 이런 세 가지 삼지선다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야. 되게 껄끄러워 기출에서. 를 고인물들은 알고 있고 나도 강사지만 이 얘기는 실무 해설 때 맨날 얘기했던 건데 1번 딱 보고 딱 2초 고민하고 아 이거를 굳이 내가 여기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다. 일단 2번 선지부터 봐야겠다. 아마 이거 시험장에서 1번 선지 봤을 때 1번 선지부터 그냥 무지성 확인하신 분들은 좀 곤란했을 거다. 왜? 시간 표지가 분명 또 있긴 있어 또 근데. 근데 또 추이냐? 고민돼. 늘 얘기하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고 있는 거를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중계한다 생각해봐. 18번에 1번 선지 딱 보고 여러분들이 막 확인하기 시작해. 막 시간이 흐르고 있어. 채팅창 어떻게 된다고? 난리 난다고. 아 모함 그냥 2번 가면 안 돼? 이러면서 와 1번 투숙이 3분 동안 보고 있네. 1번 쳐내 이러면서 막 채팅창 난리 난다고. 근데 당사자는 모르고 아 시간 표지는 있는 것 같은데 추이라고 해도 되나? 아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미 여기 시간 한 2, 3분 지나 있어. 채팅창 민심 나락가 있어.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선지는 딱 봤을 때 그냥 좀 껄끄럽기만 해도 그냥 넘어가세요 제발. 선지가 다섯 개나 되는데 1번부터 불편할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2번 딱 봤어. 앞날의 일을 가정해서 인물 간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라고 했는데 항상 문학 선지는 늘 얘기할 거지만 앞으로도 얘기 계속 하겠지만 먼저 판단부터 하시는 거예요. 판단을 하시는데 뭘 판단하는 거냐? 애초에 이게 정답일 확률이 좀 높은지 아니면 애매한지. 뭐 또 애매하다 쳐도 이걸 내가 확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선지 딱 봤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인물 간 갈등의 심화? 갈등의 심화? 전혀 없어. 뭐 노비랑 뭐 갈등할 거예요? 노파랑? 바로 지워지잖아. 뭐 누구랑 갈등할 건데 2번? 일단 갈등 심화는 아니네. 3번 딱 봤어.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해서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뭔가 영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되게 논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갈등의 해소 방안도 분명 제시를 했던 것 같아. 이거는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얘는 확인할 가치가 있다. 해서 확인했더니만 이것도 있고 얘도 있는데 활용해서 해소를 한 건 아니야. 그렇잖아. 영령에 대한 논평을 활용해서 해소하는 거 아니잖아. 아, 3번은 아쉽게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4번 딱 봤어. 성격의 변화에서 그냥 바로 지워야 돼. 성격의 변화는 여러분들 애초에 기출에서 적절한 선지로 나온 적이 거의 없을 뿐더러 이건 개념으로 아셔야 되는 게 무슨 내면 심리 정서 변화랑은 아예 다른 거예요. 정서 변화랑 아예 다른 거야. 성격 변화는 거의 고전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개과천선. 나쁜 놈이 착해져야 돼 갑자기. 뭐 놀부가 착해진다거나 옹고집이 정신 차리거나 요 정도는 돼야 돼. 개과천선은 이거 아니면 안 되고 현대라고 친다면 예를 들면 뭐 되게 세속적 가치에 관심 있던 사람이 되게 막 청렴해진다라든가 뭐 아니면 되게 소심했던 인물이 되게 뭐 인싸가 된다거나 뭐 이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성격 변화는 그냥 뭐 화났다가 화 풀리고 슬펐다가 기뻐지고 이거랑 아예 다른 거야. 인물 성격이 진짜 아예 변화해야 돼. 그러니까 지문에 있으면 못 알아볼 수가 없고 거의 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격 변화는 그냥 1초 컷이야. 아 말도 안 돼 이러면서 5번 선지는 어때요?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의 새로운 국면? 고사는 봤던 것 같은데 새로운 국면? 없어. 그럼 이제 뭐야? 1번 선지가 정답일 확률이 매우 올라갔어. 이제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어. 2, 3, 4, 5 지웠어. 1번 딱 확인 들어가는데 다른 분들 해설도 이제 막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해설이랑은 좀 다르기는 해요. 제가 짚었던 부분은 내가 다른 분 해설 보고 뭔가 뭐 바꾸고 뭐 이럴 만한 게 딱히 없는 게 저는 어떻게 봤냐면 추이라는 게 얘들아 추이라는 거는 어떤 경과 이런 거거든요. 사건의 경과 어떻게 얘기하면 흘러갔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럼 제가 딱 봤을 때 이 지문에 시간 표지는 뭐 졸라 많아. 처음에도 뭐 12월이 지날 무렵부터 해가지고 한 달 뒤는 단어입니다 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데 추이를 드러낸다고 할 만한 게 중략 이후에 생대사의 두 번째 줄에 과연 모월 모일 모처에서 오다가 낭자를 보았다네. 모월 모일 돼도 시간 표지는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한 세네 줄 밑에 보면 오른쪽에 훨씬 밑이나 중간쯤에 오른쪽에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하여가 있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혼미해졌어? 이 정도 돼야 내가 봤을 땐 사건의 추이라고 봐. 어디선가 딱 낭자를 받고 눈 돌아가서 그날 이후로 내가 잠을 못 잡니다. 이래야 사건의 추이를 드러내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뭐 무슨 한 달 뒤에 단오다 이런 해설도 많긴 한데 추이라는 거는 경과인데 경과라고 하면 이런 게 경과 아니야? 언제 딱 받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잠을 못 잡니다. 뭐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니까 1번 선지가 정답이겠군. 이해되니? 다른 분들 해설문에 시간 표지를 다 잡으시긴 하는데 추이를 되게 뭉개는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1번 선지는 그냥 제가 푼 그대로 해설을 했다. 제가 실제로 풀었던 단서. 19번 문제 이런 거는 빨리 풀어줘야 돼. 문학 같은 경우는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번 문학이 어려웠다고 해서 오래 걸렸어야 되는 건 또 아니야. 자, 뭔 얘기냐? 1번 선지 딱 봤어? 선 판단 해보자. 막동이가 혹시 심려 생기셨나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지. 2번은요? 2번 딱 읽었을 때 내가 정확하게 했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이 노파는 그럴 분이 아니다. 딱 요 생각 딱 들어. 내가 본 노파는 이럴 분이 아니다. 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 아니잖아, 애초에. 이해돼? 내가 본 노파는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신 분이란 말이야. 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 절대 없었어.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정답이다. 말이 안 된다. 정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속어하기 위해 확인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정답을 고를 때 확인하는 거지 속어하려고 확인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속어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정답 맞힐 확률이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절대 아니라고. 이해되니? 속어를 많이 한다고 꼭 정답 맞힐 확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정답 고를 때 내 근거가 맞는 근거는 맞히는 거고 근거가 이상하면 틀리는 거야. 문학에서 내가 틀리면 안 된다는 강박이 너무 세가지고 막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풀고 있으면 악순환이야. 이해되니? 항상 판단하려고 하시고 모든 선지 다 따지려고 하면 안 돼. 전 실제로 2번 고르고 바로 그냥 넘어갔다 확인하고 확인했더니 녹파가 번거로운 게 아니라 누구냐? 김생이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있네. 그쵸? 아, 2번 선지가 정답하고 3, 4, 5 안 보고 넘어갔어야 되거든. 안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실무 해설 때 얘기 많이 했지만 이게 물론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되게 상여자 상남자처럼 답이네 2번 정답 3, 4, 5 폐기 이거 어렵긴 해. 나도 알아. 수능 때 이렇게 하기 어려워.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가락 걸기 손가락이라고 하는데 모든 문제를 다 확인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니? 모든 문제를 다 과감하게 풀 수는 없지만 모든 문제를 다 쫄보처럼 풀면 시간 단축이 절대 안 된다고. 이 중간 어디쯤에서 하셔야 돼. 그죠? 이 상과 이 하 어디쯤에서 중여자 중남자는 돼야 된다고. 이해되니? 1번 선지 답이구만. 호쾌하게 딱 고르고 있지. 2, 3, 4, 5 응, 안 봐. 이렇게 풀 수는 없겠지. 근데 그래도 뭔가 이 중간 어디쯤
이거는 빼박답이다. 아,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시고 골랐는데 좀 쫄려 그런 건 좀 보시고. 근데 대부분 이제 무조건 이쪽에 너무 많이 분포해 있다 이거야. 안 된다고. 이해되니? 내가 아예 100% 농도 이렇게 MBTI처럼 이쪽에 몰빵하라고 하진 않을게. 근데 중간 어디쯤은 돼야 된다고. 적당히 확인하세요. 문학 풀 때 확인 많이 하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자, 20번 기역과 니은인데, 기역 같은 경우는 그 노비의 계책이고 니은은 방법이죠. 봤어. 1번 선지 어때? 모두 생애계 실현 가능성의 의구심? 얘들아, 의구심 그냥 바로 지워야 되는 거 아니야? 1번 선지 보고 진짜 의구심이 있나 없나 확인했다? 확인했다? 진짜 그냥 하여자 하남자 100% 나옵니다. 그냥 이해되니?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의구심을 갖게 했었나? 확인하고 있다? 와, 진짜 뭐 연계로 시간 줄일 수 있는 것보다 이런 태도 하나 고치면 그냥 1분 줄어. 진짜로. 2번 선지 어때? 생의 의도를 숨기기에 급박함을 부각? 그냥 지우세요, 이런 거. 지울 수 있잖아. 뭘 급박한데 대체. 이해되니? 이상하다 싶으면 지워. 3번은요. 기억은 막동의 제안의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겠지. 이건 맞구만. 니은은 생애 제안을 노파가 실행해. 얘가 언제 제안했어? 말도 안 된다. 4번까지 빨리 왔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정답률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안 봐도 80% 넘어. 근데 다 같은 80%가 아니라고. 누구는 그냥 1, 2, 3번 거의 뭐 고속도로야 그냥. 바로 그냥 의구심? 급박함? 생애 제안? 아니네. 4번 정답. 누구는 의구심? 의구심인가? 아니고 급박함? 아니고 생애 제한 아니고 졸라 도로에 한 과속방지턱이 졸라 많은 사람 이런 느낌이야. 이해되니? 과속방지턱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하나하나만 확인하는 느낌? 이해돼? 4번까지 가면 누구나 맞히는데 이 과정이 1등급이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4번 딱 보자마자 기억이 이루어지면은 노파에게 속내 괜찮네. 니은 이루어지면은 영영과 만날 기회 괜찮구만. 4번이 답이군. 자, 일단 보기 문제인데 서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일관되게 얘기를 하지만 서사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괜찮고 운문은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물론 서사도 뭐 보기를 먼저 본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느낌은 아닌데 손해본 느낌은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보기는 이렇게 이 정도 짧아. 지문 딱 봐도 길어.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게 더 어렵다 이거야. 이해되니? 애초에 지문을 좀 잘 읽고 보기를 딱 봤을 때 평론 보는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소설은 영화 딱 본 다음에 그 이동진 씨인가 아무튼 그 영화 평론 보듯이 맞아 그런 장면이 있었지 이런 느낌이 제일 좋아. 소설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뭔가 해볼 만한 거, 생각해 볼 만한 거 이미 다 시도해보고 많이 해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시키는 대로 해보려고 하시는 게 좀 더 이득이지 않겠니? 이해되니? 온갖 것들 막 그쵸? 자, 아무튼 그래서 딱 봤어.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 극복하고 애정 추구하는 서사라고 했을 때 고인물들은 그치 결연 모티프라고 생각한다고. 결연 모티프가 고전소설에 진짜 굉장히 흔하단 말이야, 그치? 결연의 어려움. 뭐 최근에 나온 기출 중에서는 무슨 파경록, 나는 그냥 거울 깨가지고 그렇게 막 있는데 내 썸녀는 막 승상 딸이거나 아니면은 내 썸녀가 호랑이거나 내 썸녀가 귀신이거나 내 썸녀가 뭐 궁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했던 거 다 기출에 나왔던 것들이거든. 다 기출에 있는 예시들이야. 아니면은 뭐냐 조홍전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제 되게 쫓기는 신세여가지고 결혼하기 어렵다거나 별의별 게 많은데 아무튼 다 결혼 모티프 하면은 결혼 모티프 익숙하지 이래야 되고 애정 전기술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됐대요. 현실성이 강화라는 게 더 막 현실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하트 시그널보다 나는 솔로가 현실적이다 그런 거 말고 그냥 비현실적 요소가 없으면 돼요. 쉽게 말해 전기적인 요소가 없는 게 현실적이야.
사실적이다라는 말도 뭐 얼마나 사실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현실적 요소가 없으면 현실성이 강화된 거야. 막 저승 가고 이런 거 없잖아. 도술 쓰고 천상계 가고 이런 거 없잖아. 그치? 감정의 충실, 애정 우선시 하는 금사빠 김생. 맞아. 서사 진행에 막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 노비랑 노파.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 방금 얘기했잖아. 무슨 천상계 가고 저승 가고 용궁 가고 이런 거 없잖아. 환상성이라는 거는 비현실성이랑 같은 말이야. 와 환상적이에요. 이게 아니고 비현실성. 또한 신분적 한계 여성과의 결연. 맞아 맞아. 궁에서 일하는 시비였지. 사회적 관습 절대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뭔 느낌인지 알겠어? 지문을 잘 읽은 다음에 보기에서 맞아 맞아 그랬어 이게 되는 게 수능에서 훨씬 안정적이야. 왜냐면 소설을 보기를 먼저 보면 물론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꾸 막 신경 쓰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기가 쉬워. 이해되니? 개연성을 좀 확보하면서 잘 읽어야 되는데 보기를 너무 신경 쓰면 글을 자꾸 이렇게 막 좀 날려 읽게 된단 말이에요. 소설은 날려 읽으면 요새 좀 불리하기 때문에 지문을 확실하게 갈등 포인트나 개연성 신경 쓰면서 읽자. 자, 문제 딱 봤어. 이런 것도 어때? 딱 봤을 때 1번 선지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적극적으로 나섰어. 감정에 충실해? 충실해. 2번은요? 둘 다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이야? 3번은요? 일상적 공간이야? 일상적 공간이지. 노파의 집이 뭐 저승 이런 거 아니잖아. 기묘한 이야기도 아니고. 4번 선지 딱 봤는데 회상군택 10이야? 신분적 한계야? 완전 맞아. 괜찮니? 너 5번 딱 봤어.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한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 이러는데 고인물들은 이미 여기서 5번 골라요. 사회적 관습 안에서 보자마자 골라. 이걸 끝까지 읽어서 내적 갈등까지 본 다음에 지웠다? 조금 늦게 판단하신 거다. 왜냐면 사회적 관습 안에서 뭐 말이 안 돼 애초에. 뭐 궁에서 일하는데 사회적 관습 안에서 무슨 수로 이거를 해결할 건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 그 해설지 보시는 분들 맨 뒤에 시험지 있어서 시험지 보시면 더 필기하거나 보기 편하실 거예요. 맨 뒷페이지가 시험지거든요. 예, 아예 시험지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해설지 써 있으면은 또 해설지 써 있는 것도 보느라 말 듣기 어려우니까 같은 말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맨 뒷페이지가 보시기 편할 거다. 편한 대로 하셔야 돼요. 해설지 보셔도 되긴 하고 아무튼 그래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보자마자 말이 안 된다. 물론 내적 갈등도 아니긴 해. 이해되니? 사회적 관습 안에서 김생이 뭘 할 수 있는데 노파한테 치킨 사주는 걸 보고 뭘 할 수 있는데 대체 뭘 할 수가 없다니까. 5번 보자마자 정답이잖아 이런 생각 했어야 되고요.